엄마는 사주가 높단 말이야. 사주가 높아서 옛날 어디 가면 무당이라. 팔자 그렇다. 안 믿진 않았어, 이걸. 많이 믿었어. 근데 지금은, 왜냐면 이러는 소리는 듣기 싫지. 듣기 싫죠.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 없어. 근데 엄마 인생을 돌아봐봐, 지금까지. 솔직한 이유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 맞아요. 남편 보기 있기를, 새끼 보기 있기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다 내재라잖아, 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생에 제일 많이 지어서 그거를 많이 닦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덕담을 저렇게 하셨군요. 엄마네는 모셨던 분이 있어. 저기. 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따라 들어오니까 내가 어때? 초년에, 엄마 30대, 40대 봐봐. 내 인생 고생을 제일 많이 했단 말이야. 네, 많이 했어요. 시집을 가지 말았어야지. 그런 소리는 못 들었고, 늦게 가야 좋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일찍 갔죠. 그러니까, 내가 30대를 엄마가 30, 40대 힘들게 살았단 말이야. 왜? 내가 20대 때 하지 말할 걸 했기 때문에, 엄마 무덤은 엄마가 판 거야.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원래 사주는 내 결혼 3번 하는 사주란 말이야. 팔자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요? 팔자 그래. 그러니까 그걸 참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남들이 보면은 내가 나쁜 년이요. 근데 뭐 지금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저는 재혼 생각은 없고 갈것 같았으면 벌써 젊었을 때 갔지. 갔겠죠. 지금도 엄마를 마음이 있으려고 해도 엄마는 무 자르듯이 그냥 잘라버려. 그리고 저는 착실하지 않으면 첫 번째 처음에 결혼했던 신랑이 엄마 맞고. 착실한 사람이 아니라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기에는 제가 저는 성격이 또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 그래서 그래서 그랬잖아. 엄마가 네 팔자를 엄마가 만든 거야. 근데 제가요. 지금까지 고생했단 말, 솔직한 얘기로. 근데 고생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그렇잖아.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새끼들도 내가 다 등을 쳐야 되는데, 업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네. 난 엄마 진짜 아빠랑 딱 접었고 나서 이제 나 이제 혼자 살아야 됐다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애들은 누가 길렀어? 제가요. 전 남자 없이는 살아도 자식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 봐. 근데 그걸 내가 10원 한푼 없이 시작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해도 엄마는 용한 거야. 나한테는 안 써도 새끼들한테 다 맞아요. 줬단 말이야. 원망 듣기 싫어서 나중에. 그리고 큰애도 아빠랑 성격이 똑같아. 맞아요. 많이 엄마가 그런 내려놨으니까 걔를 이뻐해 주려고 하는 거지. 어렸을 땐 몰랐는데 지금 크고 보면 그 아빠가 하는 그 행동이라든지 그 모습이 보여요. 아이에서 그러니까 근데 엄마도 잘못한 거는 애한테 그걸 표현을 너무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또 상처받은 거야, 네, 상처 가슴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게 잘안 돼. 네, 안 돼요. 해고서 후회하는데 벌써 해면서도 2분 또다안 돼. 털었어. 네,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열심히 몸으로 바쳐, 금전으로 바쳐놓고 입으로 다 털어먹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큰애가 되잖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상처가 많아요. 걔가 여려. 속으로 감춘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근데 그게 어떤 때 한순간인지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면 다 나오면, 옛날 거 거의 다 나와야 네. 돼. 그래서 조금 원래는 큰애 같은 경우는 칠성에다 많이 빌어줬어야지. 그래서 저는 절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계속 지금도 절을 다니고 있고 제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절에 엄마네는 가서 저런 가물을 잘 재워야 돼. 그래야지 자식한테 이걸 주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내 때에서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 평생을. 내 새끼들은 그걸 물려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큰애는 안모 딱 들어오니까 큰애는 근심이 많다, 자꾸 그러거든. 제가 그치?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하나밖에 하나는 없어요. 엄마가 나가리 지운 애도 있잖아. 있긴 있어요. 아, 뭐, 아쉽네. 몰라, 내가. 아. 그래서 하나는 엄마 가슴에다 있는 애기도 있고, 내가 길러서 얘는 내가 진짜야. 얘 없었어, 엄마는 살지 않았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애, 애 때문에 잘못될까봐 어쨌든 나눴으니까 책임은 져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몰라. 삐뚤로 안 나가고 애 없었으면 아마 뭐뭐뭐 재혼을 했대든지 뭘 했겠죠.
또 다른 방법을 했을 건데 애 애도 때문에 애기도 7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매 많이 받았어요. 말이야. 응? 그게 항상 미안하죠.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얘는 항상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는 강한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응. 근데 그 애가 엄마한테는 복덩이야. 지금 저희 애가요? 내가 했잖아. 복덩이가 왜 복덩이야? 나한테 속을 썩여도 걔가 나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 응? 근데 3년 전서부터 두 부, 어쨌든 모자간애가 자식하고 엄마가 풀지 못한 게 몰라. 3년 전서부터 뭐 자꾸 엉그러져 자꾸. 애랑 깊은 대화 좀 많이 했어. 아니, 애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응? 그래. 요즘에 집에도 거의 잘안 들어오고, 지금 여자애랑 동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지금 3년 전서부터 엄마랑도 틀어지고 자기 마음을 닫았어요. 못 잡아준대. 엄마가 내 마음을 못 잡아준다잖아. 지금 방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내년까지 잘 잡아줘야 된단 지금 말이야. 삼재자잖아요. 응? 몰라, 나는. 나 엄마는 애들 모르니까 내 삼진지 뭔지 모르는데. 아, 지금 삼재요. 내년까지 잘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네. 얘가 이제 엄마랑 진짜 많이 멀어져. 아, 걔네 있잖아. 어떻게 잡아줘야 되지? 이런 가물을 엄마가 재워줘야 돼. 저는 내가 빌 수는 있어. 내 마음은 비우러 가는 거야, 저를. 이런 가물은 절에서 눌러줄 수가 없어. 이게 내한테 3년 전서부터 온 거야. 3년 전이면은 군대 있을 때 같은데 제대를 한 데가 얼마 안 됐거든요. 4월 달에. 그 전에부터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잘, 얘 사주팔자를 잘 눌러줘야 되는 거야. 몰라, 엄마 들으니까 큰아들 보여주면서 서로 간에 등 돌려 있단 말이야. 엄마는 나가 힘들면 살수 있어.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근데 새끼를 내가 이길 수가 없단 네, 지금 못 이겨요. 말이야. 응? 내잖아. 그 쟤도 착한 거야, 엄마 그래도. 근데 착한 건 알아요. 근데 응. 자꾸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삐딱거릇하고 그 내가 반대로 해요. 삐딱서는 하는 일부러서. 이유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엄마랑 내가 못 푸는 거야, 이거를. 자기랑 엄마는 누르려고 그래, 얘를.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얘를 내 위주대로 누르려고 한단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말이야. 응. 그러면 얘는 그걸 튀고 싶단 말이야. 이거를 서로 간에 중간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 중간이 없었던 거야. 두 분은 내가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는 마음은 있어. 아들도 엄마를 불쌍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 근데 둘이는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일그러졌다. 싸움으로 돼요. 처음엔 대화를 하다가 그게 나중에는 왜? 싸우게 돼요. 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거기서 중간에 딱 잘라버렸다. 요거는 엄마가 고쳐줘야 돼. 내가 성격이 급하니까 뭔가 빨리 대답이 와야 돼. 네. 근데 쟤는 안 그렇다면 나랑 성격이 다른 거야, 엄마. 많이 다른 것 응. 아빠랑 살면서도 그렇게 속 터져 죽을 같아요. 뻔했는데. 많이 저랑 많이 달라요. 응? 그 아빠는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야. 맞아요. 이기적이었던 근데 얘도 사람인 것잘 같아요. 봐봐. 얘도 이기적이야. 자기, 이기적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뭔가 합리화되고 뭔가 움직이고 싶은 거야. 물론 뭐 너는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잘하고 싶지 않아 뭐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는 섭섭해요. 여태까지 고생해서 어떻게 됐든 제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리고 말했던 게 항상 했던 게 나는 그냥 걔한테 힘을 준 것도 있지만 걔한테 엄마가 너 때문에 엄마 이렇게 힘들었어. 아, 그거를 제가 말로 내뱉었어요. 해면 안 되는데. 너안 했으면 엄마 이렇게 안 살았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그건 아니거든. 걔한테는.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너를 위해서 한 것도 부모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책임의 피를 엄마는 말로서 애한테 던진 거야. 이거는 엄마가 안 바뀌면 안 돼. 근데 둘이서 진짜 같이 와서 응?
심리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애를 한번 데리고 와. 근데 이런 데 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올라고 할 생각 여기가 하다고. 굳이 아니어도 되자. 심리 응응. 상담이라도 네. 둘이 똑같이 받아야 돼. 그리고 얘는 올해 5월달, 음력 5월달, 6월달 넘어가기 전에 네. 얘 사주를 잘 한번 눌러줘야 돼. 풀어줘야 돼. 음력 5월이면은 지금이 저기로 가면은 5월이야. 5월, 지금이지. 6월달에. 왜냐면 잘못하면 누구 하나 임신시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금 걱정되는 게 집에를 안 들어오고 동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얘가 지금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것도 걱정되고, 사실상 밥도 저는 항상 어떻게 됐든 애 먹을 건다 차려놔요. 뭐안 일을 먹어. 가더라도. 근데 애가 지가 살찔까 봐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라면으로 그냥 때우고. 저는 거기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음식 다 장만해놓고 반찬해서 다 넣어놨는데 밥을 먹지. 왜 그런 거하고도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애하고도. 약간 애랑 자꾸 대화되고 움직이려면 제 마음문도 열어놔야 되고 엄마가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쟤 방황한다. 진짜 방황하면 엄마 못 잡아, 그때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도 제 생각인데 결혼도 늦게 하는 게 좋죠? 지금. 그거는 엄마야. 그게 엄마가 막아줘. 엄마도 그래서 못 걱정이에요. 막았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 정에 그리워. 맞아요. 그건 있어요. 사람이 그립고 친구를 재산 1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내잖아. 엄마한테 위로 못 받은 거를 제가 초년에 친구들한테 위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 못한 거를 밖에다 얘기한 게 많고. 그래서 걔네들한테는 을이야. 근데 걔는 마음이 넓어서 사람들 소통하고 움직이지만 상대는 얘를 이용할 수도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몰라, 그런 거를. 내 그래서, 마음 같은 거야, 다.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친구를 만나든 뭐를 만나든 얘기는 해주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왜 다르니까 엄마도 되잖아. 엄마도 안 들어서 움직이는 게 때가 지나가야 되잖아. 그 때가 지나갈 동안 들 애가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야, 부모는. 이제부터는 손이 엄마 손에는 떠난 거야. 그래서 엄마는 할수 있는 거는 내잖아. 뭐 굿이 다가 아니고 다가 아니야. 근데 쟤는 살을 쟤세 번을 잘 풀어줘야 돼. 세 번씩이나요? 왜냐면 꼭 결혼하기 전에 꼭 풀어야 되고, 응? 얘가 20대 초반에 얘가 수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년까지 안 좋다고. 요거를 잘 막아줘야지 얘가 나가서 엉그러지지 않아. 그럼 요때 친구도 잘못 만나든지, 진짜 말대로 임신시켜갖고, 응?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내가 잘할수 있는 게 그런 거야. 그냥 절에서 절은 내가 엄마 마음 수양하러 가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저희 아이는 언제 정도 그리고 좀 마음을 잡고, 내가 내년까지는 얘가 뭘 하려고를 많이 안할 거야, 엄마. 네. 응? 근데 경험은 시켜줘야지. 그러려면 내가잖아. 얘한테 나쁜 거는 걷어줘야 될거 아니야. 지가 펼칠 수 있게끔. 그래서 엄마가 그 일을 해주는 거야. 엄마가 얘를 갖고 붙잡아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저 집은 원조상들이 지금 배고파서 들어온단 아, 윤씨네? 그쪽이요? 말이야. 응? 그저 그쪽에서 집은 자꾸 건드, 제 건들지. 느낌인데, 어디 가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쪽에서 자꾸 건드는 것 같아요. 응? 젊은 망자가 둘이 있단 말이야. 그쪽에서. 그래서 저 환을 잘 풀어줘야지, 그래야지 새끼가 그거에 안 타는 거야. 그 엄마 내도 없는 거 아니야, 엄마 내지. 엄마 내는 신의 가물이 쟤한테 가는 거고, 저 집에선 조상이 풍파가 저한테 가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올해는 잘 꺾어서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애도 살리는 거고 엄마도 살수 있는 거야. 저희는 뭐를 해야 맞을까요? 걔는 직업적으로는? 원래 따지면 걔는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차를 운전을 하든지. 응? 원래는 제가 저런 애가 원래 운동했으면 좋은 거야, 사주에. 운동을 좋아하긴 좋아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근데 제딱 중3 때부터 제가 마음이 삐뚤어진 거란 말이야, 또. 응? 그래서 고2 때까지 엄마 얘를 못 잡아준 거야. 못 잡았어요. 그때도 크게 뭐 저게 사고 친 숙식이 건 아니야. 근데 크게 사고 친건 아닌데
조금 마음적으로 조금 저기한 게 말로써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그런 거야, 엄마랑. 맞아요. 응? 있었어요, 그런 게. 응. 근데 이게 서로 기싸움한 거예요, 이때. 엄마는 쟤를 누르려고 하고, 쟤는 엄마한테 지기 싫으니까 튀는 거고. 그러니까 말을, 좋은 말을 안한 거야, 서로한테. 그럼 엄마 또더 성질 나니까 욕을 하는 거고, 막말하는 거고. 애는 또 그게 듣기 싫으니까 뛰어나가는 거고, 문을 쳐 닫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일은 둘째치고 저는 뭐 맞잖아, 엄마는 어디 가든 살수 있어. 살는데 지금 가장 여기에 온 이유도 아이예요, 아이. 아까 내가 그래서 얘기해 준 거잖아, 초장에. 이거는 엄마가 풀어줘. 돈 없어도 이거는 해야 돼. 응? 아까워하지 마. 새끼 살리는 일은 뭐든. 아니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전 자식이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선생님. 근데 지금 제 생활도 지금 제가 신용회복위원회 가 있고 빚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제가 벌지 않으면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직장을 뭐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알바식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도 뭐낼거 내고 뭐 그러면 안 돼. 없어. 내가잖아, 엄마, 내가잖아. 엄마 뭐 사주가. 있으면 능력 때문에 벌써 있겠죠.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뭐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밑바닥이 되니까 그 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밑바닥 터대기 전에. 항상 밑바닥이었는데요, 선생님 저? 왜좀 벌면 애가 사고 쳐서 거기 틀어막고 못 틀어막고. 근데 이게 진짜, 이건 엄마 신의 가문이라고 조상이 가문 거야. 내가잖아. 제가 중3 때부터 그런 게 사주팔자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엄마가 어차피 돈으로 때우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때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돈을 어쨌든 계속 때워왔단 말이야.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네. 아니, 좀, 작은 돈이도 큰 돈이도 계속 나갔죠. 근데 내가 벌계를 안 해. 근데 그때 알아서, 그때는 이 정도까지 더안 힘들었어, 엄마 솔직한 얘기로. 내 가면 갈수록 자꾸 빚이 늘어, 주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근데 빚에 빚을 무는 거야, 지금 계속. 이자에 이자를 물고, 네. 여기서 틀어막아서 여기다 또 넣고, 네. 여기서 이걸 막으려니까 또 조금 더 보태갖고 또 여기로 막아. 그러니까 자꾸 이자는 갚았어, 지금까지. 근데 원금을 못 갚으니까 자꾸 이자 금액이 커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원래 엄마가 가물이었어. 가물은 신은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잘 풀어냈어야 돼. 그리고 엄마는 다닐라면 무당집 다녀. 이 무당이라서 그런 소리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절에 가도 되고 교회 가도 돼.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느 무당집 가니까 아들이 무당 관리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 있다니까. 그렇다고 무당 와 있다고 와 무당 되는 거 있다면서 아무나 다 아니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 당연하지. 안 하게끔 해줘야지. 그랬잖아. 안 그러면 이래 사고 치나 저래서 사고 쳐. 그래서 엄마가 그거를 풀어서 자꾸 재워줘야 되는 거야, 쟤를. 그리고 그걸 나쁜 거는 내가 지고 가야지, 엄마 죽을 때까지. 아, 제가 저기에서 지구 갈수 있으면은 저는 그래서 그걸 이런 데 다니면서 자꾸 해야죠. 자꾸 눌러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위안을 삼어. 그리고 내가잖아, 이달 다음 달은 잘 넘어가야 되고, 일단 1차, 2차 동짓달, 2월달 아들 잘 넘어가야 돼. 몇월 달이었으니? 동짓달하고 2월달 절대 요때는 어디서 오토바이든지 차든지 조심 많이 해야 돼. 응? 절대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옆에 타지도 말라고 그러고. 응? 지금도 그 얘기는 해요. 지금도 그 얘기는 하는데, 알아서 한다잖아. 예, 네, 말을 안 들어요. 지금도. 그럼 술이 웬 술하고. 아니, 술 먹으면 무슨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게 술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집 예, 네, 귀신이라니까. 그 집이 술 좋아하는 건 알아요. 술 좋아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엄마도 안 먹진 않잖아. 근데, 안 먹진 않는데, 그게, 신랑이 저기에서 그 술이 아주 그냥 왼수 같기 때문에 저는 먹어도 한두 잔? 그것도 뭐 1년에 손을 뽑아야 될 근데 지경이고. 저 집은 안 그래, 엄마. 예.
저 집은 365일이면 365일 맞아요, 쑥다 맞아요, 먹어야 돼. 맞아요. 아, 술좀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어도 조금만 먹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술 제어가 먹고 안 되는 고통스러워하고 거야. 막지몸 아플 때까지 먹으니까 저는 그게 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잖아. 자기 정신이 아니야. 술 먹고 또 사고 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뭐 특별한 뭐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뭐 알바식으로 뭐 제가 뭐를 하고 있는데 술집에 나가는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 놀고 있어도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 그건 근데 말도 안 들어. 지가 하고 싶은 거는 하게 냅둬.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엄마가 세상에. 말린다고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제 사주팔자. 그게 도화살이야. 응? 이거는 그냥은 못 재워줘. 저 술귀신은 술귀신을 잡아내야 돼. 아, 지 아빠가 술을 하도 먹어서 그것 때문에 속썩고 살았는데 또 애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씌는 거야. 자기 정신으로 먹으면 저렇게 못 먹어. 공부는 오바이트 하면서도 먹어. 몸도 그렇게 술 먹을 저기가 상황이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고. 저 집은 간, 폐, 맞아요. 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왜냐하면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암으로 둘다다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 60대 그. 그래서 본인 저쪽 시아버지 쪽도 만만치 않아. 장난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술좀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저기 있으면은 좀, 응? 손자인데, 응? 지금 잘 되게 좀 이렇게 저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 자기네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줘 아, 지금 살 자기. 때도 그렇게 저한테 몹쓸 말 하고, 어? 자식을 또 남은 얘 말고 자식은 또 남은 자식이라고 부모한테만 잘해라 그러고, 어? 저는 그게 진짜 지금도 한이 돼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희 애가 많이 아팠어요. 1년에 몇 번씩 순천향에가 누워 있고, 저는 거기 뒤치가려 하고 그러면은 애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요. 시부모한테 잘안 해고 새끼는 또 남은 자식인데 부모는 감은 없는데 항상 그런 소리를 하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쟤는 잘 재워줘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엄마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어. 재우는 거는 어떻게 재우는 거예요, 선생님? 재우는 방법이 그거는 있어요? 내잖아요. 그건 구태서 재워줘야 돼. 그리고 그분들을 정확하게 한을 풀어야 돼. 저집 시댁을 잘 풀면 애 들린 거래 저런 거. 내 남편 있을 때 제대로 잘 풀었어야 돼. 남편은 얼마, 뭐, 5년인가? 5년 좀더산 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가 선생님. 그랬잖아. 애는 내가 진짜 6년, 내가 진짜 6살, 7, 아까 그랬잖아. 7살 때부터 상처였다고. 5살 때 헤어졌으니까. 선 무렵에. 어쨌든 어차피 못 사는 건 마찬가지고. 어차피 새끼도 팔자가 세니까 양부모를 못 건드리는 거고. 그 둘이 살면서도 티격태격 많이 했으니까 애도 힘든 거고 엄마도 힘들었던 거고 이런 게 풍파야. 그러면 저는 좀 직장 쪽으로는 좀 계속 저 이렇게 사나요? 아직은 3년은 엄마가 조금 더 고생해야 돼. 엄마 사주로. 그럼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까요? 그때 가서 조그만하게 해도 포장마차라도 해놓으면 괜찮아. 나쁘진 않아. 저는 포장마차 그 저기 직장보다는 공장 생활보다는 그쪽이 더 맞나요? 나중에.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사나 뭐를 해야지 돈을 벌긴 번다. 왜냐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큰 것도 아니고 몰라 조그만한 큰 거는 못해요, 테이블 선생님. 네다섯 개 두고 혼자 그냥 손님 받아가면서 움직이면서 할수 있어. 근데 지금 3년 동안은 엄마 빚좀 갚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이라도 갚고 신용을 조금 회복해놓고 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물론 3년이 지나면 조금 정리가 된대. 근데 그때 가서 미리미리 조금씩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저기가 뭐 바닥 완전 지금 밑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 앞, 그러니까 앞, 앞길도 안 보이고. 초하루 때라도 와요. 와서 자꾸 빌어. 아시죠? 제가 해줄 말은 이거고 자식은 잘 닦아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또 오셔요. 그거 선생님, 네? 삼지풀이 같은 것도 이런 데서도 한다는데.
하죠. 뭐 이제 불. 촛불도 켜고 뭐 응, 있다는데요. 신도들 촛불 켜주고, 저 지금 축원카드 그 올려주고. 절에서는 제가 해마다 삼재 그거는 항상 켜놓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크게 저기할 거 그래도 좀덜 저기 그럴 수 있지. 가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 그러고 근데 엄마는 있는데. 몰라, 절보다 어디 하나 무단집 정해놓고 다니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엄마 감호를 조금씩이라도 손. 근데 제가 선생님 한 손을 뽑을 정도로 많진 않지만 가봤어요. 이런 데를 가봤는데 사실상 잘못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야 그거를 이제 마음이 생겨야 가잖아요. 아 여기 진짜 잘 맞추고 나랑 맞나 보다. 자기랑 맞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예. 근데 그런 데를 느낀 데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잘 보시네요. 난 사주 안 이렇게 보니까. 딴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가지고 얘기해 주면 다 틀린 것만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해서 제한테 대답을 듣어서 그거를 얘기를 해 주시니까 부터 첫 말씀을 번째. 꺼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이 내키면 한 번씩 와요, 답답할 때마다. 아 저는 딴거 필요 없어요. 애만 잘 되면 돼요. 저는 뭐 제가 알아서 뭐 응? 나중에는 뭐 나이 더 먹으면 막말로 청소부를 하든 뭐를 하든 제가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 테니까 애만 탈없고 지금 나가서 저러고 술 먹고 다니니까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교통사고. 맞아요. 애한테도 얘기했지만 너 그거보다 애 임신시키면 애 네가 어떻게 키울래? 응? 애 키우는 게 저도 봤지만 핸드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아직은 그게 머릿속에 안안 와닿는 거야. 들어온 것 같아요. 한길도 한길로 흐르는 것 그럼 같아요. 제가 자기는 알아서 봐도. 잘한다잖아. 처신 잘하고. 그러니까 근데 잘할 수 그게 있을까요, 저희 아들? 내년까지는 잘 넘어가지. 1차가 그게 제1차야. 응? 그거까지만 그래서 또 일단은. 요즘 세상이 험한지라 여자도 잘못 만나서 막 사건 사고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요즘 그런 쪽에 애들이 잘못 걸릴까 우선 제가 여기까지 봐드리고 나중에 네. 시간 되면 또 오세요. 네. 네, 영화 하나만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